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는 학문 중에 열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쭉 건너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 심학도라에서 심 마음에 대한 공부, 마음에 대한 공부 심학도인데. 심학도가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심학도. 그 마음 공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의 핵심이 이 마음은 개념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허령지각이라고 해놨습니다. 허령지각. 그리고 신명이다. 이렇게. 여기 마음이다. 마음이다. 이 마음은 일신, 몸을 주제한다. 일신주제. 일신주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신령스러운 허령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데도 신령스러운 거다, 신령스러운. 왜냐하면, 왜 신령스럽다면 다 알아요. 늘 깨어 있어서 알고 있어요. 허령지각. 그리고, 이는 신령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신묘한 작용으로 늘 밝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마음이다. 자, 이런 마음은 일신주제가 이게 몸이에요. 몸. 우리 몸을 주제한다.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는 중심이 마음이다. 이게 주인 주인 주제한다. 자기 몸을 마음이 주제한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잘 알아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의 종류를 본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네. 그 다음에 대인심이 있고 대인심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적자심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고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마음, 본심, 본심. 우리의 본심을 잘 살펴보. 우리 본심은 선량하사, 선량해서 이게. 선량할 양자입니다. 양심, 양심. 선량한 마음이다. 그래서 선량한 마음, 선량한 마음. 그래서 저 유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양지양능해서 선량하게. 이렇게 보고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양지양능에서 양심 선량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적자심은 뭐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적자. 그럼 어린애 마음, 어린애 마음. 불글 적자를 써놨는데 이 불글 적자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갓난 아기 이런 소리예요. 적자심.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순수한 면들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마음을 대표적으로 대인심이면 큰 대인, 대인 큰 마음을 대인심. 우리가는 대인의 마음도 있지만 소인의 마음도 이게 반대로 소인의 마음, 소인의 마음도 있다면 소인의 마음은
자기 위주로 돼 있고 자기 욕심 위주로 돼 있는 소유는 뭐 도심 또는 운행 질서대로 딱 따라가는 마음이 도심입니다. 이건 인심자. 요 인심은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 몸을 받았으면 인심 사람 몸에는 이 마음 속에 이 본심에 대인심, 도심, 양심, 적자심 이쁜 게 있는가 하면 요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하나 딱 있다. 욕심. 욕심. 자,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데 핵심이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게 대해서 하나는 도심이고 하나는 인심이고 사람 마음이네. 사람 마음. 도의 마음. 여러분들이 본심, 양심 아주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도심인데 도심인데 요거는 있는데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미하다고 이렇게 서장에서는 말한다. 예. 미미하다고. 예. 서경에서 미미하다 이렇게 봐. 서경에서. 왜냐하면 미미하다. 미미하다.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사실은 미미해서 잘 안 올라온다. 잘 안 나타난다. 잘 꺼집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할 때 하는 거. 인심은 늘 욕심으로 흐를 수 있어서 위태롭다. 이렇게 말해. 인심은 위태롭다. 순간적으로 놓치면 욕심 쪽으로 흘러버린다. 즉, 우리 도심이 미미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을 내버리면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인심은 위태롭다. 그래서 이 인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잘 다스릴 것인가. 이 이야기가 다음 그림에 나오는 겁니다. 서경에서 도심과 인심을 표현한 대로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면 이런 거는 꼭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본심, 양심, 그 고운 순수한 마음이 늘 잘 나오도록 하려면 사실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공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공부의 총정리예요. 하나는 하늘이 부여한 천명이 그 이치 원리, 이걸 천리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프로그램 깔아놓은 기치 원리를 이렇게 잘 보존해서 그대로 지금 뭐 실천으로 옮기는 것 하나, 이걸 본심. 본심을 실천해서 옮기는 것.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하고, 그러려면 제거해야 된다, 그 자예요. 제거해야 된다. 뭐, 사람의 욕심을. 사람에서 이렇게 그 인력 존 철리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의 본심 자리는 참으로 순수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게 늘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왜? 미미해서. 우리는 늘 이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늘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그러면 손해가 가는가, 이런 게 늘 작동이 돼가지고 움직인.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모든 마음 다스리는데 다 등장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 마음 두 가지가 이렇게 본심과 욕심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욕심이 잘 나오고 본심은 잘 안 나와. 이 본심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 하나로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또 소개해 볼게요. 어떤 공부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심을 끄집어내자. 양심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 하나는 그러려면
제발 욕심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일심주제라고 그래. 일심 마음을 다스린다, 주제한다. 네. 이 경을 공경할 경자인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정념. 정념 이러면 사띠라 그래요. 사띠. 이게 이제 뭐예요? 마음 챙김, 깨어 있음이에요. 마음 챙김. 깨어 있음. 알아차림. 제가 이게 성악 10도를 보면서, 물론 성리학이든 유교를 보면서, 결국은 마음 공부는 이게 깨어 있어가지고 알아차려서 마음을 챙겨야 된다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이렇게 마음이에요. 마음. 만호를 의지한다.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해요, 마음.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음은 사띠. 사띠. 마음 챙김. 깨어있음. 사띠. 예, 깨어있음. 마음 챙김. 깨어있음. 이걸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깨어있게 되면 깨어있는 거는 뭘 의지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무띠. 위무띠. 해탈. 위무띠. 예, 해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해서 마음을 다스릴 때는 깨어있게 되면 그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해탈이 돼. 해탈. 요 모든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해탈은 뭘 의지합니까? 하면, 니르바나 하는 거 있지? 니빠나. 니빠나. 네. 그래서, 니르바나가, 이건 이제 여기, 니르바나. 니르바나인데, 이 니르바나가 뭐냐면, 열반입니다, 열반. 그래서, 마음 공부는 깨어있어 알아차리는, 이게, 깨어있어 알아차리는 여기 경, 이거를 지경이라고도 하고, 혹은 늘 깨어있다 하여 그 경이라고. 경을 지닌다, 경에 머문다, 깨어있다, 알아차. 그래서 모든 마음 다스림은 거경하라 이렇게 이렇게 성리학 유교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사띠라 해가지고 사띠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띠하라 뭐 깨어있어 알아차리라. 깨어있어 알아차려라.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거경하라, 사띠하라, 깨어있어 알아차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마음은 깨어있어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방법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법, 늘 예를 들면 숟가락 하나 들 때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덕분입니다. 밥을 한 술 뜰 때도 덕분입니다. 그게 늘 덕분입니다. 이렇게 걸음을 하나 걸을 때도 덕분입니다. 신발 하나 신을 때도 덕분입니다. 이러면 늘 깨어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세수를 할 때도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꼭지 틀면서 덕분입니다. 물을 내서 손을 씻을 때도 덕분입니다. 그러면 늘 깨어있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더라도 결국은 마음 공부로 가게 돼 있고 마음 공부는 마지막에 마음 다스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마음 다스리는 건 반드시 깨어있으라 하는 쪽에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말라고. 그래서 안내하는. 그래서 성리학에서도 똑같이 말해놓고 있습니다. 거경하라. 깨어있어 알아차리라. 자,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거를 자세히 또 해놨습니다. 정복심이라는 분이 유교에 있는 여러 가지 경들을 다 싸잡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대학, 논어, 맹자, 뭐 이런 나온 거, 중용, 뭐 서경, 뭐 이런 데 나온 거를 다 모아서 마음을 다스릴 때, 즉 깨어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딱 나눠서 설명을, 하나는 욕심을 알아차려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고, 하나는 본심을, 깨어있어가 본심을 이렇게 잘 나오도록 돕는 딱 요 방법이에요. 전천리하고 그 인욕하는 것. 우리의 본심은 잘 올라오도록 하고, 왜? 본심이 미미해가 잘 안 나오니까. 우리의 욕심은 워낙 왕성하니까, 이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나오니까, 이게 내려놓도록, 욕심을 내려놓도록. 제 경험으로는 지금 여기 안내하는 걸 조금, 저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저는 이거 대원을 세우니까, 이게 요즘 대서원이라 그제, 대원, 서원, 혼, 발심,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대서원을 세우니까, 요거는 저절로 해결이 돼, 저절로요. 그래서 제가 해본 대로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해보시라고.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면 저절로 일체 중생을 다 돌봐야 되니까 욕심이 내려놔지게 돼. 그래서 금강경 3장에도 똑같이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 즉 대각성불한, 경전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자,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면서 이 욕심 때문에 망하거든요.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욕심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그걸 불교에서는 심하게 독사의 독보다도 무섭다고, 이게 독자를 써, 독. 독사 독보다 세 가지 독이라고, 삼독이라 해서, 이걸 뭐, 탐진치 삼독이라 해요. 탐진치 삼독. 이게 탐이, 이게 욕심이에요. 탐욕. 욕심. 진은 뭐냐면, 욕심, 즉,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내가 바라는데, 이 욕심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럼 또, 어리석은 짓을 해요. 뭐, 어리석은 짓인데, 이게 어리석은 짓. 치는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이 뭐냐면, 따로 분리된, 나가 존재하는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그 근본 바탕을 들어가 보면, 따로 독립된 나가 존재한다는 이 착각, 어리석음이, 착각이, 내부터 잘 살아야 된다, 나만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욕심으로 딱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분리된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걸 먼저 챙겨야 되고 내부터 욕심을 부려야 되겠다. 즉 내부터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욕심이 일어나고, 근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보면 그 바라는 대로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다음부터 안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안 돼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착각이, 따로 분리된 나가 있다 하는 착각이 나로 하여금 내부터 잘 살아야 됐다, 내 거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됐다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이 사람한테는 나온다. 그래서
불교 경전도 늘 탐진치 삼도 이거를 없애. 이거는 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 탐진치 삼도가 뭐 불이 붙어서 막.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반하라 그러잖아요, 반하. 반하, 반하 켜야 된다, 이래 하잖아요. 이 니르바나, 니르, 바, 에이, 바, 나, 나, 이렇게. 반하, 반하. 반하가 이게 뭐냐면, 반하가, 이게 불이다, 불. 불, 불. 요건 니르는, 니르 반하. 니르. 요건 니르는 뭐냐면, 끄다, 끄다. 불 끄다, 불 끄다. 불 끈데, 여기 뭔 불이냐면, 욕심의 불을 끄는 거예요, 욕심. 욕심의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성악도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제가 이 성악 10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교에서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 가르침하고, 이 승리학은, 예, 불교가 들어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공자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연대하고 비슷한 때에 태어나고, 그 이후, 100년 이후에 맹자라는 분이 또 태어나서, 그렇게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 마음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나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교에서 더 가르침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할까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연구했다면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본심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 하나는 욕심이 자꾸 이를 그르치게 하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이 경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개구는 경계하다. 그다음에 두려워하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본심은 양심은 정말 여차하면 놓치게 됩니다. 왜? 욕심이 앞으려고.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해라. 본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깨어있는 이야기. 이 깨어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심을 잘 지니도록 하는, 이게 다 깨어있게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사.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양심. 자기 본심을, 뭐, 배양해라. 배양해, 이거 배양할 양자예요, 배양할 양자. 그 다음에, 진심. 진심. 예, 극진할 진, 다할 진. 진심.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냐면, 70이 종심이라. 여기만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자님이 논어에서 종심, 소욕, 분류, 하는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종심이라고 써놨어요. 종심. 종심, 소욕, 분류, 그걸 줄여서 종심이라고 써놨습니다. 본심을 늘 깨어있어서 지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쯤 되니까, 욕심이 안 올라오고, 이제 본심이 늘 나오니까 그걸 따라 하더라도 법도에는 넘치지 않았다. 늘 본심이 그대로 가동이 되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심이 늘 가동이 되는 깨어있음을 하라.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욕심이 안 나오고 본심이 늘 깨어있으려면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대서원이 꼭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심이 늘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도록 할 때는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은 삼가할 신자고 홀로 독자예요. 혼자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상가라. 혼자 있다 보면 안 보겠지 해가지고 본심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욕심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삼가라. 혼자 있을수록 더 조심해라. 왜? 나태해지기도 해요. 누가 안 보니까 그냥 게으러지기도 하고 또 누가 안 보니까 본심대로 또 생각하지 않고 욕심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내라고 쓰는데 극복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는 극기복내라 그래서 욕심을 자기가 잘 다스려서 예로 돌아가라 하는 극기복내, 극복. 그 다음에 심제, 심제는 마음 따라서 뭐든지 다 간다. 심제, 있을 제자예요. 심제. 그 다음에 구구방심이라 해놨습니다. 구구방심. 이는 방심은 방종하는 마음이다. 나태한 마음. 그걸부터 내가 구해낸.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심. 항상 바른 마음을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40에 부동심이 되어 있다. 부동심. 오늘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부동심. 즉 여기는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혹 혹은 욕망, 욕심에. 여러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악 10도 8번째 그림이 심학도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게 성리학에 쓰는 성악 10도를 보면 참 정리를 잘 해놨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가르침도 여러분들 본심이 잘 나오도록 하라. 욕심은 안 올라오도록 하라. 이 가르침 말고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불교에서도 똑같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도록 안내하는 거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 이 경이 공경할 경자 삼독 이게 깨어있으라는 건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뭐 욕심은 내려놓고 뭐 본심은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다. 제가 이제 해본 방법은 저는 늘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뭐든지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용할 때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뭐 땅 덕분이잖아요. 신발 덕분이고 밥 한 숟갈 먹을 때도 밥 해준 사람, 뭐 농사 지은 사람 숟가락 덕분이고 밥그릇 덕분이고 그래서 늘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고 생활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게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깨어있게 된다. 그래서 잠이 깊이 들어서 꿈속에서도 덕분입니다 하고 있고 꿈속에 나와서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이 덕분입니다 하면 이 상대방을 공경하는 경자도 됩니다. 깨어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8번째 그림이 마음에 대한 공부인데 핵심은 마음 다스리는 것은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려서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사띠를 해석할 때 어떤 분은 깨어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알아차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 챙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다. 이게 이 사띠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정념이라고 이렇게 써놨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요기하고 경하고 같은 건데 유교에서 말하는 경하고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깨어 있어. 하나는 알아차려라. 하나는 마음 챙기라. 마음 챙겨.
이 세계가 하나로 똑같은 겁니다. 내가 깨어 있으니까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니까 깨어 있게 되고, 그럼 뭐 마음도 챙기게 되고, 이 같은 거예요. 어떤 번역이 더 맞느냐 이런 것은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제 같은 경우는 깨어 있게 되면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럼 마음은 저절로 챙겨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차리다 보니까 깨어지는 깨어 있는 게 저절로 되면서 마음이 챙긴다. 뭘 하더라도 이게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는 하나의 세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오 경자 해석입니다. 경자가 그냥 한문으로만 할 때는 뭐 공경할 경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게 깨어 있는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다까지는 알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깨어 있습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가 났다. 그럼 마음을 화를 다스린다. 그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대로 해보자고.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화가 다스려져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면 깨어있으면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성질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성질이 가라앉게 돼요. 내가 욕심을 부렸네 하면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정확하게 욕심을 내려놓게 돼. 내가 착각했네 알아차리는 순간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종착역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마음을 못 다스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마지막은 깨어 있으라 알아차려. 그래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핵심. 그걸 지금 8도에서 성악 10도 10가지 그림 중에 8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40쯤 되면 유혹에 안 넘어갈 정도가 돼야 된다 하는데, 이게 명자가 부동심이라고 해놨는데 40 정도에서 그 정도 되려면 대단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신 분들이 정리해놓은 건데 제가 한 방법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이 나고 이 나는 존재하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저는 어떤 분이든지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안내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게 이 말이 어려우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라고 저는 권함.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공기가 들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됩니다. 햇볕도.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람들이 농사도 지어주고 뭐 옷도 만들어주고 그릇도 만들어주고 숟가락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다 필요한. 이런 게 다 필요한. 이게 뭐냐면 나 아닌 거다. 나하고 나 아닌 거는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가지 결론이 딱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책을 누가 써놨다 해도 순간적으로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했다고 제가 소개를 잘 안 하는 게 버릇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아닌 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신결의 보조국사가 써놓은 수신글 볼 때도 이거 내가 쓴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 전에 저도 윤회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려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다고요. 신라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그게 항상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뭐 이런 맹자가 한 말입니다. 정복심이 그린 그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왜? 제가 그때 태어나서 제가 한 거라고 자꾸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라고.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어요. 뭐냐면 둘로 보지 않는다고. 예? 둘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고백. 제가 서강문이었다는 사실에 놀랬다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보지 않는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 아닌 것이 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다 내가 한 거라 굳이 뭐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구분해가 분별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대승 귀신론 딱 보는데 어? 이거 내가 썼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착각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저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고요. 시쌤 말로 윤회하는 과정에 늘 그런 일 하고 이렇게 윤회해 왔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내가 했다 이런 말을 좀 웃기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착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도 성악 10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 공부는 시대를 떠났어. 저 3000년 전에 하든 2000년 전에 하든 늘 똑같습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이 소리 똑같이 하는 거고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해요.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그러나 본심 정말 괜찮은 거 있다. 이쁜 그 순수한 본심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나오는데 그 본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나 아닌 것이 다 난 줄 알고 둘로 분리시키지 않는 기초공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나 아닌 게 다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줘야 됐다는 대서원이 자동으로 서야지 욕심을 안 부린다고. 제가 여기 22년 동안 돈 내놔라 안 하고 등 하나 안 팔고 이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이 나 다 이 말이에요.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남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천도제 한다고 돈 내놔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둘로 보지 않는다고. 이 기초공사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수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더라. 둘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욕심 부릴 왜 남이 아니라 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다 행복하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그걸 굳이 뭐 대원인이 서원인이 말로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딱 보면 오히려 지금 설명 여러 가지 한 거 그것보다 이렇게 쉽게 나 아닌 것이 나다 하고 둘러보지 않는다면 굳이 욕심 부릴 수가 없다는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다. 왜? 남이 아니라서. 오직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만 존재한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